안녕하십니까. 잉글리시 리애니메이터 규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교과서 8강 마지막입니다. 내용이 많지 않아요. 집중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1, 2회보다는 3, 4회가 좀 더 쉽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1, 2회가 제일 어려워요, 항상. 오늘 얼마나 쉽겠어요, 그죠? 단어 좀 체크하고 관계 부사절에 대해서만 조금 언급하고 그리고 본문, 얼마 되지도 않는 본문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코멘트이죠? 여러분, 우리 코멘트를 단다. 거의 한국말 같아, 이제, 그죠? 요 단어는. 그죠? 네, 코멘트는 그래서 뭐뭐에 대한 평. 혹은 비평. 이런 거야. 축구를 봐도 축구, 뭐, 손흥민이가 뭐 했다. 거기다 코멘트를 여러분이 하잖아. 뭐, 잘했느니, 못했느니, 패스 좀 빨리 줬어야지. 그런 얘기 하잖아. 이게 코멘트고요. 동사로는 뭘까? 무엇을 평? 하다. 어떤 애들은 코멘트가 뭐야 그러면 코멘트를 달다 뭐 이러더라고. 그렇죠. 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렇죠. 순 우리말로 바꾸면 이제 뭔가를 평하다, 뭔가에 대한 언급을 하고 말을 하다 이런 얘기야. 이런 걸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평론가죠. 평론가, 코멘테이터 이러면 돼요. 그거는 알겠지? 이거 우리말과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merely, merely는 단지 뭐뭐인 이런 느낌이야. 단지 뭐뭐인, 그지? 여기다 ly를 빼면 mere. 이것도 단지인데요. 그땐 형용사로 쓰이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부사로 쓰이는 거예요. 그지? 그녀는 단지 쳐다만 보고 있었다. 잘 봐. She was looking at me 하면 그녀는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잖아요. 네, she was merely looking at me 하면 그녀는 단지 나를 쳐다만 보고 있었다. 이런 느낌이에요. 조금 다르죠? 뭐 욕을 하거나 때리거나 할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쳐다만 보고 있었다. 되지? merely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dismiss A as B. 요 dismiss가 재밌는 단어입니다. dismiss. 요 친구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 그쵸? 예, 신선하죠, 우리? 예, dismiss는 회사에서는 dismiss somebody 이러면은요, 해고한다는 뜻도 있어요. 요 해자를 잘 기억하세요. 해고, 아유, 해를 두 번 썼네요. 해고하다. 근데 뭐도 있냐면 이렇게 학생들이 모여 있을 때 선생님이 dismiss 이러면 학생들을 해고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죠? 학생들을 해산시키다. 기본적으로 dismiss 이렇게 확 저리 가 이렇게 해버리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요렇게 A as B가 나오면 뜻이 조금 바뀌는 거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여기로 조금 갖고 와볼게요. 동사가 나왔어요. A, as, B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동사가 어떤 동사든 간에 대부분 다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A를 B로 여기다예요, 다. Think, consider, regard. 어떤 것이든지 대부분 다 그런데 그러면 dismiss A, as, B는 뭡니까? 비슷하겠죠? 일로 다시 와봐요. A를 B로 여기긴 하는 건데 안 좋게 여기는 거야. 안 좋게 여기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as b, b에는 좋은 말이 들어갈 리가 없어. dismiss 철수 as b 하면 철수를 b로 여기다. 안 좋게 여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뭐뭐로 간주하다. 네, 나쁘게 간주하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알겠지? 아, 오늘 국어가 좀 된다. 뭐뭐로 여러분 치부하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는 나의 주장을 쓰레기로 치부했다. 내 새끼가 쓸모없는 주장이야 임마 닥쳐 뭐 이렇게 했다라는 거야. 되겠죠? 아, 치부하다라는 말도 사실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한자어거든요. 저 이거 한자로 못 써요. 어려운 말 맞아. 알겠지? 그러니까 무시하는 듯이 뭐뭐로 여기하다 여기다 이런 얘기야, 그지? 되겠어? 어, 됐어. 이거의 명사형은요 dismissal, al이 들어갑니다. dismissal 하면 해고, 해산, 치부 이런 거지. 아하, 야 이거 그럼 치부하다 말고 우리 그냥 무시하다 이거 하자. 무시하다. 너나 무시하니? 할 때 그 무시. 알겠니? 됐어 안 됐어? dismiss A as B 학교에서 한 거 기억나요? 안 나요? 아니야? 어 몰라. 알아서 해. 큰일 났어. 아무튼 dismiss는 이거예요. 알겠죠? 맨날 해고 해산만 기억하지 말고 dismiss A as B. A를 B로 치부하고 A를 B로 무시하고 낙인 찍고 이런 겁니다. 되시겠죠? 가끔 나한테 이제 사람들이 그래. 야 너는 무슨 영어 선생이 아니라 무슨 약장수냐. 어 그래갖고 내가 원래 유튜브 채널도 영어 약장수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약 잘 팔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dismiss me as 약장수 이렇게 하는 거죠. 드럭 딜러 이렇게 하는 거지, 그지? 됐어? 그 다음에 보자. 요거 조심해야 돼. phase예요. 발음이 face가 아니라 phase, phase, phase인데 이거는 어떤 단계의 한 면, 어떤 양상 요거야. 그러면 phase라는 건 기본적으로 뭘 생각 염두하고 만들어내는, 아 우리가 표현하는 거냐면 요런 단계도 있다가 그 다음에 요렇게 됐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이렇게 되나? 달이 이렇게 변하나요? 그죠? 보름달 됐다가 뭐 이렇게 달 변하는 거 있잖아. 반달 됐다가 초승달 혹은 금음달 됐다가 막 이러잖아. 그지? 요렇게 특정한 음력의 어떤 시점마다 달의 변화하는 단계 및 양상이 달라지지? 이걸 페이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단계의 모습, 양상. 알겠지?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봐. 닭이 클 때까지 처음에 달걀 수준에서 뼈마리에서 약간 중닭 됐다가 그 다음에 큰닭 되잖아. 그런 게 페이즈야. 알겠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되겠어요? 단계나 양상. 그다음, in terms of, 요거 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In terms of, term이 뜻이 되게 많아요. 기간, 용어, 조건, 관계 뜻이 정말 많은데 기본적으로 in terms of의 terms는 관계라는 뜻이야, 원래가. 물론 여러분이 보는 단어장에 그렇게 안 나와 있겠지만 이게 뭐뭐와 그래서 관련하여야. 야, 인생을 돈과 관련해서만 생각하지 마. 그죠? 인생을 돈과 관련해서만 보지 마. 이럴 때 뭐뭐와 관련해서. 근데 요게 이제 사전 찾으면 그래가지고 뭐뭐의 관점에서 이렇게 약간 바꿔서 해석을 많이 해요. 그렇지만 사실은 terms는 관점이라는 뜻 자체가 없어요. 관점은 영어로 뭐야? viewpoint, point of view, perspective 이런 거잖아. 그치? 이건 그런 뜻이 없어. 원래는 관련하여야. 네가 이렇게 해석하든 이렇게 해석하든 whatever. 아무렇게나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알고 있는 거 맞습니까? 맞지요? 그 다음에 significant, 상당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거니까 무시하면 안 되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significant, significant, significant. 알겠죠? significant. 발음할 수 있겠어요? 좋아요. 그 다음에 quality. 이게 물건한테는 야 이게 퀄러티가 야 이게 뭐 어떻다라고 하면 뭐예요? 품? 맞아, 품질. 맞아, 품질. 그죠? 사람한테는 퀄러티가 뭐 사람한테도 야 이거 이렇게 저질이냐 뭐 이렇게 사람한테도 이렇게 질이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사람한테는 어떤 성향이나 성질 이런 느낌이겠죠? 급이 다르다 할 때 그 급 이게 다 퀄러티입니다. 아 사물한테도 성질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 품질, 성질, 수준 이런 겁니다. 양질 이런 거야. insight, 안을 뚫고 들여다본다. 무슨 찰? 통찰. 뚫고 보는 거지. 본질을 뚫고 보는 거. 통찰. 그 다음에 that's it, that's it, that's it. 바로 그거야 이거잖아. 그죠? 바로 그거야. 근데 이거 언제 쓰냐면 that's it. 오케이. 바로 그거 이렇게 하자. 바로 그거 혹은 됐어 이제 됐어 그만 이럴 때 stop 이게 아니라 아, that's it. 그래, 그거면 됐어. 그, 카메라 감독이 쫙 촬영을 하다가, 감독이 촬영하다가, 장면이 너무 딱 좋아. 그래, that's it. 딱, 요거. 그거면 됐어. 그치? 그게, stop! 이미 stop은 아니에요. 그치? that's it. 그만, 딱 좋아. 이런 느낌이죠. that's it. that's it. 바로 그거야. 그리고 이제 내가, 상대가 어떤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내가 생각하는 거랑 너무 잘 들어맞아. 그래서 that's it. 바로 그거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단어 좀 많이 봤는데. 나 단어 쉬울 줄 알았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되게 어렵네요. 단어가. 동의하세요? 이걸 모르고 본문 들어가면 되게 헤맬 것 같아. 수업 막 진행할 때, 그죠? 동의 안 해? 동의 좀 해줘. 외롭잖아, 나. 무슨 단어는 처음 보냐, 여기서? 나 지금 시간 끄는 거야, 이거 먹으려고. 어려워? Really는 좀 처음 보세요? 이거는? 자네는? Dismiss ASB 이거 처음 보죠? 보통 그래요. 고1 때는 자주 안 나와요. A를 B로 여기는 건데 나쁘게 여기다. 그래서 치부하다. 뭐뭐로 치부하다. 그잖아. 보통 우리가 누굴 무시하면 그 무시하는 애가 하는 말도 무시하지. 그지? 그럴 때 dismiss라는 표현 쓰시면 좋아요. 관계 부사절 한번 보겠습니다. 관계 부사절, 관계 부사절, 관계 부사절. 이렇게 했는데, 요, 봐봐. 띄워보자. 관계 부사절. 이거지, 그지? 쉬운 것부터 하자. 절이라는 건, 아, 주어 동사를 포함한 덩어리. 이걸 절이라 그래요. 보통 주어하고 수로로 쫙 이루어져 있으면 문장인데
절이라는 건 문장의 부품이에요. 주어, 수로를 포함하고 있지만 문장의 부품. 그쵸? 됩니까? 그 다음에 부사라는 말은 뭐냐면 부사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사는 뭐야? 시간, 언젠지, 장소, 어디선지, 그죠? 왜, 이유인지, 그리고 어떻게, 야 이렇게 하지 말자. 이유, 그리고 방식, 어떤 방식인지, 혹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주는 말이죠? 요런 말, 그죠? 언제, 어디서, 왜 그랬는데, 어떻게 그랬는데, 얼마나 그랬는데, 이게 부사야. 그래서 여러분들, I love you, 나 너 사랑해. 그죠? 나 너 사랑해. Now. 그죠? I love you here. 여기서 너를 사랑한다. 여기니까 너를 사랑한다. 그죠? I love you because you're rich. 너 돈이 많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 이유 되죠? 그죠? I love you in my way. 내 방식대로 너를 사랑한다. 어떤 방식인지. 그죠? I love you much. 얼만큼 많이 사랑한다. 여러분이 이렇게 쉽게 쓰는 말들 있잖아. 이게 다 부사야. 그죠? 그리고 관계라는 말은 너 나랑 친하구나. 그 관계가 아니라 우리 문법 시간에 나눈 관계는 다 보였죠? 앞에 어떤 허접한 명사가 있어. 뜻도 불확실한 명사야. 그 명사 뒤에 관계는 이렇게 여기 아까 봤던 녀석 문장같이 생긴 애가 와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돼.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말이 얘를 이 허접했던 이 명사를 구체적으로 수식을 해줘. 요럴 때를 우리가 아 관계네 이렇게 얘기해. 그쵸? 그리고 너는 주어동사 아까 절이라 그랬지? 관계가 있는 절이네 이렇게 얘기해. 그쵸? 그래서 요 말 토막만 보면은 관계 부사절 대충 알 수 있는데 이제 뭐가 좀 걸리냐면 우리는 이제까지 관계 대명사만 봤는데 관계 부사는 뭐예요? 이럴 수 있단 말이야. 봐, 부사가 요런 거라 그랬지. 요런 게 어디 들어가 있냐면 요 관계절을 끌고 가는 관계절의 머리 부분에 들어가 있어. 그 관계 부사가. 그래서 걔는 어떤 애가 있나요? 얘가 장소의 경우에는 where이 될 거야. 장소일 땐 where이 돼. 알고 있지? 시간일 땐 뭐가 돼? when. 뭐 더 타임이나 더 데이 들어가면 뒤에 when이 붙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유일 때는 why가 붙고. 되겠어요? 선행사가 방법이나 어느 정도일 때는 아 이거 how가 붙어야 되는데 how는 선행사랑 같이 안 쓰고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돼. 택일. 요거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건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하자. 오늘은 포인트가 저거는 아니야. 일단은 설명은 이렇게 해줄게. 그러니까 where이나 when이나 how로 시작하는 절이 명사 뒤에 탁 붙어 있어. 그러면 꾸며 이러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지. 이게 관계 부사고 이걸로 이루어진 절이 관계 부사절이고 관계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명사랑 짝꿍이야. 그냥 클리어 됐지. 그러면 이제 봐봐. 아니 이렇게 내용 들었는데 쉬운데 휴 왜 배우는 거예요? 그냥 뭐 이거 나오면은 그냥 수식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뭐 이거 나온다면 수식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 맞는데 야 해석하는 걸로 문제를 못 풀잖아 우리가. 분석을 해야 어법 문제를 풀잖아. 그럼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 요거를 써야 되니? 아니면 우리 옛날에 배웠던 친구 있잖아. 관계대명사 누구 있어? 이 친구랑 조금 대비되는 친구? Who? Which? 혹은 얘들을 대신하는? That. 요 삼총사들이 있었지, 그지? 얘를 쓸래? 얘를 쓸래? 아씨,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특히나, 여기 which하고 where, 둘 중에 누구 써야 되니? 그거를 묻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해석하는 방법으로만은 안 돼. 분석을 해야 돼. 알겠지? 그걸 한번 같이 해보자. 말만 번지르르 해요. 해보면 별거 아닙니다. 천천히 가볼게요. Adolescent. 이건 청소년기라고 그랬잖아, 그지? 야, 근데 청소년기 내가 옛날에 얘기했나? 몇 살까지 청소년이야? 맞아, 23까지야. 19이야, 씨. 그러지 마라. 뭐 어디 가서 또 이상한 소리 들어, 그러면. 이 Adolescent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의 청소년하고 다른 말이야. 그냥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야. 번역을 하다 보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영어에서 영미권에서 Adolescent이라고 하는 건 대학교 4학년까지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청소년이랑 미성년이랑 여러분들 동일시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같은 단어가 아니야. 미성년하고. 미성년은 몇 살이 미성년이냐? 19까지인가? 그지? 맞아. 19까지일 거야. 만 18세, 그지? 만 18세. 그래도 영화도 보면 무슨 19금 이렇게 막 써놨잖아. 그지? 나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야, 어차피 애들 다 보는데, 그지? 참나. 난 내 어이가 없어. 19금 무슨 짓이야, 그게? 참. 아, 또 쓸데없는 얘기 했다. 미안합니다. 청소년은 23세 이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청소년은 혹은 청소년기라는 건요. is an important stage. 볼게요. 청소년기는 is 중요한 stage. 뭐다? 무대 혹은 단계다. 그죠? 중요한 단계입니다. 얘가 얘랑 똑같은 거니까 제가 보어 처리한 거예요. C로 보어 처리했어요. 중요한 단계다. 단계. 계단. 단계. 야, 그럼 봐봐. 사람들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렇게 해도 충분히 의사전달은 되지만, 문장이 끊겼어, 안 끊겼어? 안 끊긴 데는 이유가 있는 거야. 얘가 중요한 단계인데, 아니, 어떻게 중요한데? 모르잖아. 그러니, 이 단계를 꾸미는 말이 뒤에 튀어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평소에 잘 알고 있던 WHERE, 이게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었잖아요. 이 친구가 나왔어요. 이때 여러분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봤을 때 WHERE는 Where are you? 여기서 배웠죠? Where are you? 너 어딨니 지금? 할 때 배웠잖아요. 그죠? Where are you now? 이렇게. 근데 고등학교 때 여러분이 고등학교 짜잔 와가지고 Where를 보면 10중 8구는 이게 아니야. 의문사가 아니야. 얘는 의문이었잖아요. 의문. 그지? 봐봐. 앞에 스테이지라고 나와 있는데 단계, 사람들의 인생에서의 중요한 단계라고 나와 있는데 잘 봐. 어딘지 모르는 내용일까? 단계라고 했잖아요. 모르지 않지. 앞에 나와 있잖아. 단계라는 말이. 그러니까 얘는 의문이 아니야. 알았어?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앞에 장소나 상황을 나타내는 말이 나오고 where이 나오면 아 이거 의문이 아니야. 의문 아니야. 이거 의문 아니야. 알겠죠? 뭘 가리키는 말이야? 앞에 있는 스테이지를 가리키는 말이야. 그럼 봐. 해석할 때 얘를 한 번 더 해석할까 안 할까? 우리말은. 잘 봐. 청소년기는 중요한 단계다. 그 단계에서 그들이 많은 퀄리티, 자질을 많은 자질을 발달시킨다 이건데 이러면 다가 두 번이면 문장이 두 개인 거니까 안 돼. 난 얘를 이용해서 요 단계를 꾸밀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말로 바꿀 때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생각해 봐. 중요한 단계다. 그죠? 그들이 자질을 발달시키는 이렇게 하지. 그 단계에서라는 말을 굳이 우리말은 써? 안 써? 안 써. 왜? 중복이기 때문에 쓰지 않는 거야. 됐니? 국어에서는 그러니까 이 관계 부사가 해석이 안 돼. 야, 관계대명사는 뭐 해석했냐, 니들? 관계대명사 봐봐. Amen, who, 혹은 whom, I love 할 때 남자고 내가 사랑하는 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묶어서 어떻게 했어? 내가 사랑하는 남자 했지. 그 남자를 내가 사랑하는 이렇게 안 했잖아. 똑같아. 관계부사도 우리말로는 안 되는 거야. 국어는 안 돼 이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영어를 국어로 받아들여서 국어라는 여러분 어플을 머리에 깔아놨잖아. 국어라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영어를 여러분이 해독하잖아. 문법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해석이 안 돼. 이게 해석은 쉽다니까. 그들이 많은 자질을 발달시킬 수 있는 중요한 단계. 이렇게 되는 거야. 쉬워. 됐어? 해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치만 그건 알아라. 그건 알아. 자른 다음에 이렇게 해봐야 돼. 이게 그 단계를 가리키는 말인지 아니면 그 단계
에서 이렇게 해야 말이 되는 줄 네가 찾아. 잘 봐. 그들이 말은 자질을 발달시킬 수 있다야 있단데 그 단계가 들어가면 말이 돼. 그 단계에서라고 해야 말이 돼. 우리나라 말로. 그들은 많은 자질을 발달시킵니다. 그 단계? 그 단계에서. 뭐가 돼? 그 단계에서. 그 단계에서. 그 단계까지만 쓰면 이건 명사야. 그 단계까지만 쓰면 명사라고. 단계라는 명사야. 근데 에서라는 말이 붙으니까 품사가 뭐가 되는 거야? 장소의 부사가 되는 거지? 단계라는 말은 뭔가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잖아. 근데 여기 에서라는 말이 탁 붙음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단계에서 어디에서 장소의 부사가 되는 거야. 근데 잘 봐. 얘가 부사 역할만 하느냐? 아니죠. 이렇게 묶어서 스테이지랑 붙였지. 무슨 사? 붙이니까. 접속하니까 무슨 사? 접속하는 접속사의 기능까지 같이 했지. 그래서 얘를 접속부사가 아니라 무슨 부사라 부르는 거야? 웨어를 관계 부사. 어, 그치? 이게 주어 동사까지 결합하니까 이제 관계 부사 절 이렇게 되는 거고. 너 왜 이제 웨어리나 와이나 웬을 관계 부사라 부르는 줄 알겠지? 이 세모 이 종속절에서 이 관계절에서 이 친구가 부사 역할에 그 단계가 아니라 그 단계에서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일단 요거를 잘 머릿속으로 정리해서 스스로한테 설명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중요해.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좀 이따 설명을 할 거야. 되겠어? 정말 되겠어? 야,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난 한 번에 다는 머리엔 못 집어넣겠다 이럴 수 있잖아. 그러면 설명을 또 듣고 또 듣고 해봐. 그럼 그게 마치 네 설명인 것처럼 돼. 그럼 네가 스스로한테 납득을 시켜. 친구한테 설명할 수 있어. 그럼 네 거 된 거야. 알겠죠? 한 번에 머리에 안 들어가도. 그럼 제가 이거 지우고 이제 다르게 접근해 볼게요. 이건 다 지울게요. 나도 정신이 없네. 그래서 이제 봐. 해석을 위해서는 어떻게만 알면 되냐? 해석을 위해서는 이렇게 알면 돼. 어떻게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가 이렇게 나왔어. 장소의 명사가 이렇게 나왔어. 장소명. 그 뒤에 왜 올라왔어? 알았어, 너. 주어 동사 이렇게 해서 붙인 다음에 뭐뭐 하는 나 이렇게 해석해서 그것도 갖다 붙일게. 관계 만들어 줄게. 끝. 그렇지만 이거는 독해 문제 풀 때는 되는데 어법 문제 풀 때는 안 돼, 이렇게는. 그래서 이건 레벨 1. 레벨 2는 어떻게 한다고? 레벨 2는 이 명사가 요 자리에 그냥 혼자 들어와야 되는지 아니면 그 명사에 뭐뭐에서 라는 말까지 붙어서 들어와야 되는지 그걸 좀 봐줘야 돼. 알겠지? 그렇게 해석하면 돼. 이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야, 여기 뒤에가 완전하면 관계 부사를 쓰고 불완전하면 관계 대명사를 써라. 이건 있잖아. 답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쉬워. 나 답 알아. 근데 답을 모르는데 내가 답을 찾아야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하다가는 당할 수가 있어.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한다고? 앞에 있는 말. 이걸 유식한 말로 선행사라 그러지. 선행. 우리 선행학습할 때 선행 배우지. 앞에 나와요. 미리 나와요. 이 뜻이잖아. 선행사. 이 명사를 직접 집어넣어야 돼. 네가 눈으로 하면 안 돼. 이건 눈으로 하래. 야, 난 눈으로 하래. 야, 선생님 새끼 발가락으로 해도 돼요. 막 점자 처리해갖고 불어도 되는데 넌 눈으로 하면 안 돼. 선행사를 여기 세모로 해서 이 관계절 만든다면 여기다 집어넣어. 그냥 들어가도 말이 되는지 아니면 꼭 에서 같은 말 집어넣어야 말이 되는지. 에서를 집어넣어야지 말이 된다? 그때는 관계 부사가 맞았던 거야. 선생님 명사만 집어넣어서 말 되면 못해요. 아, 이거 관계 대명사겠지. 그때는 관계 대명사를 위치를 집어넣는 거고 에서가 들어가야지 여기가 완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내용이. 그러면 그때는 관계 부사 where 이런 거 집어넣는 거란 말이야. 알았지? 다시 가봅니다. 이 where이 앞에 있는 선행사 누구를 대신한다고요? 스테이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보시면 새로운 시선으로 다시 갑니다. 웨어리 정확히 뜻하는 바가 뭐냐? In the stage예요. 그치? 그런데 내가 가다가 In the stage they can develop many qualities 이렇게 하면 문장의 주어 동사 그냥 두 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접속을 해주지 못해, 그치? 접속을 못해서 문장이 틀려. 그러니까 접속할 수 있는 말로 바꾸는 거야. 이걸 조금 더 엄격하게 따져보면 In the stage, 봐봐. 명사는 뭘로 바꾸지? 그냥 명사를 뭘로 바꿔야 돼? 관계대 명사로 바꾸면 관계절 만들 수 있다고 우리가 1차적으로 배웠잖아. 그래서 뭐도 쓸 수 있냐면 In which를 써도 돼. In the stage니까 In which 이렇게 해도 되고 장소를 나타내는 In which를 뭘로 바꿔도 되는 거야? 본문에 있는 것처럼 where로 바꿔도 됐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야. 알았지? 만약 학교에서 이 친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in which도 되지요 라고 설명을 해줬다면, 필기가 책에 그렇게 돼 있다면 요것도 알아두는 게 좋아. 아, in the stage라고 해야 말이 되니까, 혹은 on the stage, in이 아니라 on 써셔도 돼요. 무대 위에서니까 on the stage도 돼요. 아이, 써줄게 내가. on the stage, 무대 위에서, 무대에서 요런 것까지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래, 그 무대에서 그들이 많은 자질을 발달시키지.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아, on which나 in which, on which나 in which로 써도 되는데 두 단어가 길어, 불편해. 그러니까 where 이렇게 하자. 됐니 안 됐니? 이렇게 하는 거야. 그지? 아까가 1단계 설명이 2단계 설명이야. 전치사 플러스 관계되면서 학교에서 설명했는지 안 했는지 뭐 기억 안 나지. 필기한 걸 보란 말이야. 잘하냐고 필기 안 했으면 친구 거. 그래서 반에서 아주 새침대기 공부 잘하는 친구 거 싹 한번 훔치지 말고. 형사 고발당해요. 책 훔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훔치지 말고 좀 빌려서, 만약에 몰래 빌렸으면 잘 갖다 놓고. 알았지? 그렇게 필기로 확인을 해봐. 외워야 돼. 됐니? 왜 이렇게 불안하지? 수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야, 연습 한번 해보자. 야, 불안하니까 연습도 한다. The house. 집이에요. 집이에요. 집입니다. Where 있고요. Which가 있어요. 그죠? Where, which. Where는 해석은 안 되지만 거기서, 거기에서고, which는 해석은 안 되지만 그것,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부사, 요거는 명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면 이제 되는지 한번 봐봐. The house where I live. The house which I live in is beautiful. 아, 이 집 자랑하네요. 제 나이 돼가지고 집 자랑하면 왕따 돼, 왕따. 아, 잘났다 이 새끼야. 뭐 이렇게. 에. 부모님이 좀 물려줬니?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죠? 예, 돈 벌어가지고는 집 사기 쉽지 않죠? 예, 할 수 있어요. 벌어서 할 수 있어요. 예. 봐봐. 차이가 좀 나죠? 해석은 같아요. 그 집 어떤 집이야? Where I live. 해석하는 거 쉽다 그랬잖아. 내가 살고 있다 이거죠?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이건 해석 안 된다 그랬잖아. 그지? 이것도 I live in. 이를 해석하자면 내가 들어가서 사는 집은 똑같아. 아름답다잖아, 그지? 근데 왜 선생님 여긴 위치고 왜 여기는 웨어리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그죠? 제가 웨어는 어떤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In, 이거 자체가 in the house라고 그랬잖아요. 하우스 철자, 아, 어렵네. 위치는 바로 그것이니까, 여러분들. The house잖아. 이렇게 넣어서 문장이 되는지 봐봐. 이렇게 묶어서. I live in the house. 되지? 딱 떨어지지? 근데 여기 봐봐.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야, 이제. I live the house. 아, 어떻게 하우스를 네가 살아? Live the life. 삶을 사는 건 맞지만 하우스를 살 수는 없잖아. 그지? 이건 안 돼. 그래서 아, in이 있어야 돼.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출제 포인트 알겠어? 이렇게 which I live 하면 틀리는 거야. I live in the house야. 얘를 여기다 쓰던 in which 이렇게 쓰던 그건 네 선택이야. 됐지? 요거 나고 필기해라. 요거는 사진 찍어도 돼요? 사진 찍어. 내 사진?
아 이거? 응. 빨리 찍어. 아니야 난 지금 항상 원숭이 같이 나오더라. 빨리 하세요. 응. 그치? 오늘은 또 마지막이기 때문에 천천히 최대한 제가 진짜 좋아해 해보려고 합니다. 나 혼자 신나서 소비했는데 애들이 못 알아들었어. 그럼 뭐야? 망한 거야 그날. 진짜 그날 나는 두 시간 망한 거야. 빨리 하세요. 주변에 친구들한테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해봐. 친구들이 잘난 척한다고 재수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해봐. 그래야지 늘어. 그래야지 진짜 그래야지 늘어. 그리고 설명하다 보면 그걸 깨달아. 아 내가 여기 완전하게 모르는 애를 깨달아. 친구는 이제 속으로 뭐야 이 새끼 여기죠. 근데 이제 그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잘난 척이 심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야. 잘난 척을 하려는 성격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부를 잘하게 된 케이스일 수도 있어. 주객이 바뀐 거일 수도 있어. 아, 주객이 아니라 인과관계가 바뀐 거일 수도 있어 여러분들. 자꾸 잘난 척하는 애들은 잘난 척하다가 스스로 점검하거나 내가 이거 좀 100% 모르네 다시 찾아봐야지 이렇게 주기적으로 찾아보는 걸 확인을 잘하는 친구들이 공부를 잘해요. 그죠? 이러고 이제 결론 내가 옛날에 그랬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저처럼 머리가 좀 덜 떨어져도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응? 내가 머리가 좋을 리가 없잖아. 내가 어릴 때 얼마나 많이 두드려 맞았는데 운동하면서. 물론 이제 뭐 글러브 끼고 두드려 맞았지만 수천 대가 뭐야 엄청 많이 맞았어요. 맨날 헤드기어 쓰고 체육관에서 얼마나 많이 맞았어. 머리 나빠. 기억력도 안 좋고 숫자도 몇 개 기억 못한다니까. 근데 다 공부해서 대학 갑니다. 볼게요. 이제 본문 들어왔어요. 호스트가 얘기합니다. I see.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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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ou have any final comment? 최종 커멘트 할 말. 말. 평. 논평. 근데 논평하면 너무 거치장스러우니까 마지막으로 할 말씀. 얘도 말씀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 태세 전환. 아까 전에는 내가 평, 논평, 비평 이렇게 해놨는데 이번엔 말씀으로 갈게요. 마지막 말씀 있습니까? Our viewer, 시청자들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 이제 멋있는 얘기 해줘요. Dr. Clarkson이 얘기합니다. Oh, if we view the adolescent period as merely a process of becoming mature. 여기 if 먼저 처리할게요. 이 친구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종속 접속사. 맞아요. 종접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한번 나오는데 요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되지? 나 종속절이니까 종속절, 접속사, 주어, 동사니까 저기 어딘가에는 쉼표 치고 주절에 주어, 수로가 나오겠지. 요 생각 여기서 하고 있어야 돼. 어차피 문장은 길어질 수밖에 없어, 그치? 해석은 어떻게 하냐, if는. 만약 뭐뭐라면 혹은 만약 뭐뭐라 하더라도 이렇게 해석하죠, 그죠? 만약 뭐뭐라면 뭐뭐라 하더라도 If we view the adolescent period, 만약에 우리가 청소년기를 본다면 as merely 단지 a process 과정으로만 본다면 무슨 과정? becoming mature 성숙해지기죠. becoming mature 성숙해지는 과정으로만 본다면 근데 그렇게 보면 된다는 느낌이야? 안 된다는 느낌이야? 안 된다는 느낌 나죠? 이건 커가는 거야. 청소년기는 그냥 단순히 커가는 과정이구나 라고만 본다면 then 이거 then은 없어도 되는 말입니다. 그러면이란 뜻이에요. 그냥 그러고 나면 it's easy 쉬워요. 뭐가 쉬운지 몰라. it은 뜻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 이렇게 써놓는 거지. 뭐가 쉬워? 뒤에 있는 to 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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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이게 진짜 주어고 얘 아까 했어요? 안 했어요? 얘가 누구랑 비슷한 거야? 위에 view. view A as B하고 같은 거야. A를 V로 본다. A를 B로 본다. 그지? 근데 dismiss니까 무시해서 보는 거죠. 안 좋게 보는 거죠. 그지? 그럼 뭐 하기 쉽다. dismiss it. 청소년기를 as a passing phase. passing. 지나가는 단계 정도로. 그냥 에휴, 쉽게 여기서 그냥 우리가 A에서 B로 이렇게 아동기에서 어른으로 성인기로 가는데 그냥 거기 그냥 거쳐가는 과정 정도로만 무시하기 쉽다. 거쳐가는 단계로만 그냥 휙 하고 패싱 지나가는 단계로만 치부하기 쉽다. 그러면 안 돼. 이건 중요해. 이렇게. 그지? 여기 됐니? 단어 좀 어렵죠? View A as B, dismiss A as B. 좋아요. 야, 클락스는 그렇게 보지 말아달라는 거야. 야 청소년기는 얼마나 중요한데 이렇게. 아직 미성숙한 상태지만 중요하대고 왜 중요한지 설명해 줘야 돼요. However, 그러나 이제 하고 싶은 말 나오죠. We shouldn't look at the changes that occur in teens' brains only in terms of maturity. 좋아요. 좋은 얘기 나왔어요.
우리는 지금 본다라는 말이 총 3개가 나와. 첫 번째 view, 두 번째 dismiss, 세 번째 look at. 이렇게 우리는 should look at, 보면 안 돼요. 봐서는 안 돼요. The changes, 그 변화들을. 어디서 일어나는 변화들일까? 일단 뭐 뒤에 나오긴 하는데 잘 봐. 이렇게 변화 명사예요, 그죠? 명사인데 잘 좀, 아 이거 뭐지? 좀 궁금하죠? 뜻 자체가 아직은 불확실하죠? 그러면 뒤에 나오는 that하고 어떻게 할 거야, 너는? 너는 묶어야지. 그래서 아, 관계구나. 근데 연습한 거 다시 해보자. 발생하다 맞지? 동사 처리할래. 주어 누구야? 주어 누구야? 주어 누구야? 예, 주어 누구야? 어, 앞에 있겠죠. 쉽지? 요렇게 되면 선생님이 항상 무슨 짓을 했어? 요런 모습을 잘 기억하란 말이야. 주어 역할이죠? 아니, 주격 관계 대명사예요. 관계절이에요, 관계절. 쉽지? 수식하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잠깐만 질문할게. 그러면 선생님, 근데 이게 주어 동사인데 주격 관계 대명사 나오면 동사의 수어 일치 문제에 항상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그래, 내가 그런 얘기 많이 했지, 그지? 그러면 아, 얘가 단순지 복수인지 어떻게 챙깁니까? 어떻게 찾습니까? 쉬워. 선행사가 누구야? changes지. 선행사를 대신하니까 대명사라고 부르는 거 아니야. changes가 단수야 복수야? 언니야, 단수야 복수야? 이거 SEC가 복수지? 얘도 복수지? 동사는 복수형 동사를 쓰는 거야. 잘 봐. 주어가 복수여서 S가 붙었기 때문에 동사엔 S가 들어가지 않아? 들어가지 않죠. 여기에, 그러니까 내가 뭔 얘기야? occurs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야, 이제는 잘 봐. 주격관계대명사가 나왔잖아.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탁 회로가 돌아야 돼. 연습을 선생님이 계속 그렇게 시킨다는 말이야. 근데 아직도 나는, 아, 선생님 얘기 들으면 알겠는데, 아직도 내가 알아서 찾아서 그 문법을 생각해보진 않아요. 그러면 아직은 레벨이 1이야, 레벨 1. 알겠어? 레벨 5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 만렙 찍으려면 멀었어. 이게 제일 쉬운 문법인데, 알았지? 연습 자꾸 해. 선생님이 100번 설명해도 네 거 안 될 수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 있잖아. 동네에서 유명한 문법, 영어 문법 선생님 강의는 다 들었어. 2년을 다 들었어. 한 수천만 원 썼어. 근데 문법 문제 나오면 맨날 틀려.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몰라. 요런 거야, 요런 거. 알았지? 반대로 요런 식으로만 내가 연습 있잖아. 이거 훈련하는 거잖아. 이것만 내가 훈련을 잘해줘. 그러면 자기가 아는 문법은 다 맞춰. 엔간하면은 뭐 어법 문제는 안 틀리게 된단 말이야. 어법이 약한 사람은, 수업을 많이 들었는데도 약한 사람은 공부 스타일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을 가르쳐준 선생님은 죄가 없어. 알았지? 갑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We should look at the changes. 그 변화들, 어떤 변화들? That occur in teen's brain. 10대의 뇌 속에서 발생하는 변화들을 보면 안 돼. 어떻게 보면 안 돼? In terms of 이런 것과 관련하여,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고. 뭐와 관련해서? Maturity. 단지 성숙, 발달의 측면에서만 보지 마세요. 그냥 발달 과정이구나. 아직 미숙하구나. 그 과정에서만 보지 마라. 그럼 어떻게 봐라? 다음에 대안이 나오죠. 그렇지? 이거 할 수 있겠니? 야, 이거 영작 하면 할 수 있겠니? 영작? 그죠? You shouldn't look at. 보면 안 돼. 뭐를? 그 변화들, 어떤 변화? That occur in teens' brains. 애들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 뭐 어떤 관점에서 보면 안 돼? In terms of maturity. 발달 혹은 성숙의 관점에서만 보면 안 돼. 이렇게 세 단계로 끊으면 쉽지? 좋았어. 내가 뒤에 뭐가 나올 거라고 그랬지 지금? 잘 봐. 하면 안 돼. 그럼 뒤에 뭐 해줘야 돼? 대안. alternative가 나와야 돼. 야, 이 얘기를 내가 왜 할까? 문장의 순서는 항상 이렇게 찾는 거란 말이야. 알았지? The lesson. 청소년기는 is also a period. 또한 뭐다? 기간이다. 잘 봐. 기간이다. 명사지? 자, 봐봐. 기간.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지. 시간의 느낌을 갖고 있는 명사야. 근데 봐봐. 아이고야, 웬이 나왔어? 그럼 내가 질문할게.
언제인지. 그죠? 우리가 너, 그죠? 뭐, When did you come? 너 언제 왔니? 그 의문사일까? 힌트, 이미 기간이란 말이 있어. 의문일까? 아니야. 앞서 시간이나 뭔가가 정보가 제시가 됐으면 걔는 더 이상 왜는 의문사가 아닌 거야. 아까 똑같대. 자, 뭐 체인지스 장소, 체인지가 아니야. 아, 스테이지였죠. 그런 무대 같은 장소 같은 장소의 명사가 나왔잖아. 그 다음에 where이 나오면 걔는 의문이 아니라 그랬잖아. 그럼 얘도 똑같이 의문이 아니겠네. 그럼 명사 뒤에 나왔으니까 얘는 의문이 아니라 뭐 뭘까? 관이야, 관. 관계사인데 시간을 나타내니까 뭐야? 관부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럼 내 질문 바꿔본다. 얘 해석이 될까 안 될까? when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해석이 될까 안 될까? 안 돼. 의문사일 때는 언제라고 해석되지만 관계사일 때는 앞에 시간 명사가 있기 때문에 얘는 해석이 안 돼.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야. 어떤 기간인지 잘 봐. significant changes. 중요한 변화가 in the brain, 뇌 속에서 happen, 발생하는 기간. 됐지? 다시 간다. 청소년기는 또한 어떤 기간입니다. when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는 아이의 뇌 속에서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는 기간입니다. 됐니? 됐어? 하나 더 해보자. 그러면 이 when은 앞에 있는 period가 기간이라는 이 period가 혼자 들어간 건가요? 아니지. 앞에 있는 명사가 여기 세모 전에 period가 들어가 말이 되는지 봐봐. 중요한 변화가 뇌 속에서 발생한다. 그 기간이 맞아? 그 기간 동안에가 맞아? 그 기간이 맞아? 그 기간 동안에가 맞아? 그죠? 이게 the period가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이렇게 해야 맞지? 야, 동의 좀 해주라. 그러니까 요 동안을 나타내주는 요런 꼭 이게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during이라는 전치사 알아야 말라요? 뭐 하는 동안 알잖아. 그러니까 여기 when이 들어간 이유가 있어. 여기 그냥 그 기간이라는 앞에 있는 선행사가 그냥 들어가 말이 안 돼. 그 기간 동안 그 기간에는 이런 말이 들어가야 돼. during which 이렇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during the period가 됐어 안 됐어? 됐지. 야야야 쉽게 가자 쉽게. 그 기간이라는 말 얘가 그냥 들어가서 말이 부드럽게 연결이 안 되니까 아 이거는 그 기간을 가리키는 위치 혼자 쓰면 안 되겠구나. 그지? 무슨 적절한 전치사와 같이 결합해서 들어가야겠구나만 알아달라고. 너 그래야지 이거 문제 풀 거 아니야. 그지? 했어? 응. 어디까지? 끝까지 다 봐줘야 돼. 그럼 계속 간다. The lessons 청소년기는 is also a period. 또한 이런 기간이에요. 어떤 기간이냐면 when significant changes happen in the brain. 뇌에서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는 기간입니다. 한 다음에 문장이 끝나냐 안 끝나냐? 안 끝나. 안 끝났는데 이거 중요해. 정말 중요해. 정말 중요해. 별표 3개. brain 뒤에 나와 있는 that help 밑줄 치고 별표 3개 쳐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여기 when까지는 처리했잖아. 그러다가 브레인을 만났어. 브레인을 만났는데 딱 보고 어? 너 대시야? 앞에 명사 있는데 너 대시야? 오케이 연결. 묶어. 수식으로 해석을 했어. 근데 잘 봐라. 이상하다. 너 이게 봐봐. 이게 만약에 대시 더 브레인이면 앞에 있는 더 브레인이면 뇌가 돕는다.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도록. 뇌가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더라고. 뇌가 막 도와. 뇌가 막 짜장짱짱 나타나갖고 빵빵빵 돕고 막 해. 그게 좀 이상해. 물론 해석에서 이상하다라는 걸 느낀 친구는 고수야. 이거는 무슨 고수냐? 문법 고수가 아니라 이 친구는 논리 사고력이 고수인 거야. 뇌가 어떻게 능력 발달을 돕지? 능력 발달은 뇌가 변하면서 생기는 건데 이상한데 이런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법적으로 접근해보자. 얘들아, 예를 들어 brain이 대시면, 다시 말해 이 대시 앞에 있는 brain을 가리키는 말이라면 brain이 얘들아 단수야, 복수야? The brain은? 단수.
단수 3인칭 단수 현재니까 동사에 뭐가 붙어야 돼? S를 넣어야 되는데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뇌를 꾸미는 말이 아니라 앞에 있는 다소 뜻이 모호한 명사인 누구? 중요한 변화. 야,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면 뇌에. 그러면 이런 뇌에 중요한 변화가 발달한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이러이러이러한 중요한 변화가 뇌에 발달해요. 이거야. 뇌라는 정보와 중요한 변화라는 정보 중에 조금 더 불확실한 정보는 앞에 있는 요 정보기 때문에 얘를 꾸민단 말이야. 예를 들어 내가 그걸 캐치를 못했어. 내가 아직 독해력이 낮아서. 그래도 문법력으로 커버해줘야지. 동사 S가 없잖아. 그러면 너는 복수형 명사를 지칭하는 말이구나. 앞에 복수형 명사는 얘네. 그래서 아, 멀리 있는 체인지를 꾸미는구나. 이렇게 가져와야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이제 애들이 질문해. 아니 이게 멀리 떨어졌는데 국어를 이쁘게 어떻게 만들어요? 할 수 있어. 봐봐. 청소년기는 기간이다. 시기다.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는. 멀리 있으니까. 그런데 그 중요한 변화라는 게 새로운 능력이 발달하도록 돕거든. 돕는다. 이렇게 수식이 아니라 마치 추가로 문장에 하나 더 들어간 것처럼 해석해줘도 되는 거야. 그러려면 니는 얘가 변화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럼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느냐? 해석 문제 내지 않지요? 시험 문제를 어떻게 냅니까? 슬쩍 여기다 S 붙여놔요. 여러분이 해석은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특징, 해석이 되면 문법적으로도 맞아. 이렇게 마음 편하게 지나가지, 그지? 다 당하는 거야. 내가 왜 별표 3개 치라 그랬는지 알겠어, 모르겠어? 잘 봐, 잘 봐. 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주격관계대명사가 나왔네요. 얘가 왜 주관대요? 아, 동사 앞에 있으니까 주어겠지. 그러니까 주격관계대명사지. 주관대가 나오면 여러분 동사의 수일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잘 봐야 되는 게 이거는 선행사가 누구인지 수식받는 명사가 누구인지 내가 확고하게 알고 있을 때나 가능한 거야. 이런 경우엔 당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이 준비를 특히 이 문장은 철저히 해줘야 돼. 아, 앞에 있는 뇌가 아니라 중요한 변화 요거를 수식하는 말이지. 왜? 뇌보다는 중요한 변화가 어떤 변화인지 모르니까 더 막연한 명사기 때문에, 막연한 정보기 때문에 후치 수식받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 기억을 좀 해줘야 된다는 거지. 별표 3개 했어? 이제 그거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틀리면 혼나요? 나쁜 사람이야, 이거 틀리면 이제. 그죠? 헬프 하면 안 돼! 이거죠, 그죠? 헬프스 하면 안 돼! 이거죠, 여기는. 헬프스 하면 안 돼! 학교에서 이거 설명 안 했을 리가 없어요. 이거 설명 안 했을 리가 없어, 이거는. 안 하면 안 되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게 있잖아. 바로 명사가 문장에 이렇게 여러 개가 있고 관계대명사 대신에 위치가 이렇게 나와서 문장이 되면 동사가 이렇게 나왔으면 얘가 바로 앞에 있는 애를 바로 앞에 있는 친구를 수식할 가능성은 훨씬 높아요. 열 문장 중에 아홉 문장은 바로 앞에 있는 애를 꾸미게 돼 있어요. 왜? 보통 이게 올드한 정보고 이게 새로운 정보이기 때문에 얘가 좀 누구지 잘 몰라. 새로 나오는 정보 그래갖고 얘를 꾸미게 돼 있는데 다 그런 게 아니야. 10개 중에 한두 개는 얘가 장거리 연애를 해, 이렇게. 그러면 아니 그때마다 분석해야 돼. 해야 돼. 해석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때마다 연습을 해줘야 내공이 쌓여. 알았지? 한 번에 그 내공을 쌓으라는 게 아니라 얘는 좀 암기를 해줘야겠다. 아, 여기서는 변화, 제가 좀 불확실한 명사였지, 얘를 꾸민다, 이렇게. 제가 거듭 강조하는 이유 있습니다. 이거 이런 거 제가 수업 많이 해봤어요. 수업 이렇게 막 정말 열심히 해놨는데 내신 시험 당일날은 나 몰라라. 그러면 안 돼. 알았지? 이 맥락 자체를 외우려고 해야 돼. 맥락 자체를 이해하고. 브레인 대 뒤에는 헬프였지. 이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알겠지? 좋은 머리 썩히지 마세요. 오늘 한 것 중에 제일 포인트야. 사실 관계부사보다도 더 포인트야, 얘가. 됐어? 그렇다고 관계부사 틀리면 안 됩니다. 이제 마무리 갑니다. Therefore, 그래서 말이야. Adolescence is not a stage. 청소년기라는 건 stage. 이런 단계가 아니란다. 이런 무대가 아니란다. To, 뭐 할? Simply get through. Get through가 뭐죠?
지나가다죠, 그죠? 지나가다. Go through, get through. 단순히 이렇게 우리가 지나갈, 단순히 겪고 넘어갈 그런 단계가 아니라 but 뭐다? An important stage, 중요한 단계다. In people's life, 사람들의 삶에서 중요한 단계다. 이거 아까 봤지, 이거 문장? 이렇게 연결해서 제가 질문합니다. 앞에 있는 lives를 꾸미는 겁니까? 스테이지를 꾸미는 겁니까? 스테이지 꾸미는 거죠? 바로 앞에 있는 명사 lives지만 삶을 꾸미는 게 아니야. 그 삶 속에서가 아니라 그 무대, 그 단계에서예요. 그치?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추가 팁 드렸죠? 얘는 on 혹은 in 이렇게 전치사 on이나 in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관계대명사로 바꿔도 돼요. on which, in which 이렇게 바꿔도 된다고. 왜냐? on the stage 그 무대에서 in the stage 그 무대에서. 야 근데 보통 스테이지는 전치사 on을 써. 근데 내가 왜 두 개 다 하냐면 학교에서 in으로 설명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내가 두 개 다 하는 거야. 선생님 착하지 않니? 내 것만 고집하지 않아요 전 항상. 보편적으로 타당할 만한 수업을 합니다. 타당한 건 아니고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할 만한 수업을 합니다. 알겠죠? on which, in which로 바꿀 수 있어요. 왜? 내가 이 얘기 왜 하냐? 이래야지 where를 이해할 수 있어. where이라는 건 이런 거야.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알겠지? 거기에서 어떤 스테이지야? 거기에서 they can develop many quality, 많은 자질을 발달시킬 수 있고 능력도 발달시키고 그리고 shape their future, 그들의 미래를 shape 이렇게 다듬어갈, 만들어갈 그런 곳이거든. 됐니? 됐어? 됐지. 이거 안 틀릴 수 있겠어? 좋아. 이제 호스트가 마무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insight. 당신의 깊은 통찰력 감사드립니다. Dr. Clarkson, Clarkson 박사님. 아, 이제 마무리하지. 호스트가 지가 또 무슨 말을 해요. 속 끝내야 되는데. 보겠습니다. We hope. 우리는 희망합니다. 그죠? 희망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뒤에는 접속사 누가 생략돼도 괜찮니, 얘들아? 네, 요거는 뭐 맨날 나오니까 생략할게요. 우리는 희망합니다. 뭘 희망하냐? 이 접속사 대세도 주어동사가 필요하죠? Information, 정보가 어떤 정보야? You shared, 당신이 뭐 해준? 우리와 함께 나눠준, share, 공유해준. 그죠? 공유해준 정보. 잠깐만. 접속사 대세 주어동사 써야 되는데 또 주어도 또 나왔어. 우리들 어떻게 하지? 우리는 센스쟁이니까 어떻게 해주는 거야? 예쁘게. 당신이 주어 have shared 공유했다 동사 명사 뒤에 주어 동사 하나만 묶어서 붙였죠? 이건 무슨 관계 대명사야? 뭐? 관대 생략 간단하지 그지? 해석 계속 해볼게요. We hope the information you shared 당신이 함께 나누어줬던 그 정보가 즉 뇌에 관한 정보가 동사 계속 나옵니다. Will help our viewers 우리의 시청자들을 at home 집에 있는 시청자들을 도울 거다. 뭐하도록 돕지? 시청자가 뭐뭐하도록 돕지? 뒤에 나온다. Make more reasonable choices in the future. 미래에 더욱더 reasonable 합리적인 타당한 선택을 하도록. 잘 봐라. 동사처럼 생겼지만 동사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얘 일로 갖고 와볼게. 나는 희망합니다. The information 정보가 will help. 돕기를 희망합니다. 누가 뭐 하도록 도와? Our viewers. 시청자들이 make choices. 선택을 하도록 돕다. 즉,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왜 보어 자리인데 동사를 썼습니까? 동사가 아니라요. 동사 원형 부정사예요. 누구 때문에 그래? help라는 녀석의 특징이야. 이렇게 편하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야, help는. Help somebody to 해도 되고요. Help somebody 원형 해도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 야 그러면 이거 왜 가르쳐주냐 해서 이렇게 쉬운데 이거 ing나 뭐 이런 거 쓰지 말라는 거야. 알겠지? Help somebody to 쓰거나 help somebody 원형 쓴다고. 됐지? 왜 이렇게 동사가 많이 나와요? 하지 말고 분석해보라고. 내가 일부러 색까지 다르게 해줬어. 노란색하고 녹색하고 그지? 이렇게 목소리 크게 한다고 애들이 잘 이해하는 건 아닐 텐데 그죠? 이게 보여요 좀? 아 좋아요. 보이면 됩니다. 안 되면 쉬는 시간에 또 질문을 해봐. 선생님이 가르쳐 줄게요. 그러니까
뭐 당신이 이제 우리 이제 쇼에 나와줘가지고 애들이 미래에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That's it. 바로 여기까지 이겁니다. That's it. For the Dr. Brain Show tonight 여기까지입니다. Good night everyone. 좋은 밤 되세요. 이렇게 뭐 밤에 방송했는 모양이죠. That's it. 됐죠? 이렇게 해서 저희도 파트 5를 끝으로 8강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